그래서 BF 상황이 태용도 그렇지만 그 부채 비율이 벌써 이제 400% 넘는다는 건 많이 아실 거고 400%면 그냥 안 좋은 게 아니라 많이 안 좋죠. 그런 회사들이 이 회사뿐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정확히 읽어주실 한문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주제로 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 건설사 PF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이 태영건설이 건설사 PF 부실로 이제 수면 위에 좀 떠오른 이후에 여전히 좀 이 문제가 가시지 않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뭐 시청자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부동산 PF라는 게 분양을 통해 가지고 대출에 대해서 상환을 하는 어떤 스텝 바이 스텝인데 분양이 안 되면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기본이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분양가가 너무 높고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그 높은 가격에 대해서 사업성을 가지고 시작했던 현장들이 당연히 지금 수요자들 입장에서 아, 이 가격에는 부담돼서 지금 수요가 이제 감소하거나 거의 정체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장에 분양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살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치킨집을 하는데 치킨이 안 팔리면 어떻게 돼요? 결론은 그거잖아요. 그쵸, 네. 그걸로 가는 과정인데 정부에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금리 인상과 이 매수 심리 둔화가 겹치다 보니까 그게 혹시 이제 금융 리스크로 전이될까봐 조금 이제 선제적으로 대책을 던졌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약간 과다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다 막고 있으니까 이자가 이제 계속 나가잖아요. 이자가 벌써 그 당시 기억하시겠지만 레고랜드 때 B 트리플 B 정도 A등급 이하들은 한 12에서 15%까지 그 금리를 가지고 지금 ABS나 이런 걸 연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이 벌써 지났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업장의 수익이 10에서 20% 사이인데 그러면 이제 올해 9월, 10월이 되면 완전히 수익은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그 가격에도 사줘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현재도 좀 그게 의문스럽잖아요. 그래서 PF 상황이 태용도 그렇지만 그 부채 비율이 벌써 이제 400% 넘는다는 건 많이 아실 거고 400%가 넘었다는 건 누가 봐도 좀 물론 이제 분양업계에서는 400% 넘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분양을 하기 위해서 빌려온 거니까 분양을 하면 갚을 수 있으니까 그쵸. 잘 되면 근데 요점은 안 되면 그게 다 빚이잖아요. 그러면 400%면 그냥 안 좋은 게 아니라 많이 안 좋죠. 그런 회사들이 뭐 이 회사뿐이 아니라 태영도 그렇고 두산건설도 그렇고 코오롱 글로벌 이 세 군데는 이제 400%가 넘어요. 부채 비율이 이게 이제 작년 상반기 때 그리고 계룡건설 뭐 여러분들 아시는 금호건설 뭐 한신건설 이런 데들도 다 200%가 넘어요. 그럼 중요한 건 그 시기부터 현재까지 시장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상은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는 게 좀 합당한 뭐 예측이 아닐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설사들이 뭐 1군은 아니지언정 그래도 되게 많이 들어본 건설사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중에서도 뭐 예를 들면 롯데건설도 뭐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왔었고 잠깐이 아니라 나왔는데 이제 저 지주주사 지주회사와 계열사에서 지원을 많이 했죠. 돈이 그 돈으로 이제 메꾼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손실이 났지만 다른 데서 메꿨고 시장이 안 좋다라면 계속 큰 부담 되겠죠 거기도. 그러니까 그렇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들은 조금 이제 유동성을 유지할 수 있고 맞아요. 좀 그렇지 않은 곳들 중에서 뭐 제2 제3의 태형처럼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그건 이제 진행형이에요. 뭐 여러분들 진행형 아실 텐데 뭐 여러분 아시는 브랜드 중에 뭐 신일 해피틸이라고 그것도 지금 뭐 부도 직전에 법정 관리 들었거든요. 얼마 전에 그게 이제 보도가 많이 안 돼서 그렇고 아시는 바와 같이 언론 지형이 이제 안 좋은 보도보다는 좋은 보도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 평년에 비해서 호황기 시절에 비해서 한 두세 배 정도 지금 폐업이나 부도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보도가 많이 안 됐을 뿐이지 그럼 아쉽게 이제 하청업자나 이런 분들도 돈을 못 받게 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지금은 막 바로 안 나타나지만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이런 긴축이 오고 리스크가 오면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보통 1, 2년 뒤에 나타나거든요. 그게 이제 올해 나타날 가능성이 이제 진행형으로 계속 뭐 예측된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과거에도 뭐 금융 글로벌 금융이나 이런 때도 뭐 이런 PF 문제가 돼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는데 그때와 지금의 어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나 이런 네. 것들이 좀 달라졌다고도 볼 수 있나요? 네, 저는 많이 달라졌다고 보는데요. 2009년도 때, 2008년도죠. 글로벌 금융이 나오고 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09년도 2월 4일 날 이사 대책을 발표했어요. 우리가 작년에 110, 13대책 발표한 것처럼 이사 대책을 발표할 때 그 내용이 작년에 발표한 거 거의 한 90에서 95% 대자부입니다. 아, 그 정도로? 네네, 네.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분양 활성화 정책도 들어왔고 그 분양이 잘 되기 시작했어요. 2009년도에. 잘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데도 있었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 부채 비율이 좀 붉어졌는데 정부에서 미분양 활성화 대책을 쓰고 이래가지고 아시는 바와 같이 그 2년 뒤에 똑같은 거예요. 거기도 이자 내면서 버티는 현장이 있을 거고 우량 현장들은 잘 버틸 거고 우량하지 못한 현장들은 이제 수요가 감소하고 리스크가 발생하다 보니까 분양이 잘 안 됐겠죠. 그런 현장들은 2년 동안 이자만 내다가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저축은행들 네. 부도 사태가 났잖아요. 네, 한 그렇죠. 11개 네. 부산 상호 사모저축 뭐 다 큰 데들이었어요. 다 났는데 그때 볼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이 건설 산업 분야의 GDP 우리 이제 국내 총생산량의 비중은 한 12-13%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물론 1980년 90년대 때는 우리가 개발도상국이었으니까 그때는 한 19% 20%까지 차지했어요.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그동안 대통령들이나 정책 당국자들이 이걸 경제정책으로 많이 활용을 했어요. 건설산업을. 이번에도 이제 그런 추세는 따르는데 우리가 이제 볼 게 뭐냐면 충격에 대해서 비교 말씀 주셨잖아요. 그 당시에 말씀드린 대로 그 비중이 그렇게 높았는데 2009년도 전에는 조금 내려왔고 2022년 기준으로는요 5.8%밖에 안 돼요.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이, 뭐 2차 전지, 반도체, 한류 막 외국에서 더 벌어들인 분야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건설산업이 예전처럼 국가를 지탱할 수 있는 뭐 이런 수준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정부에서 좀 과잉으로 우리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건설사 뭐 영업 분야고 정부가 이런 얘기 나올 정도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맥락이 베이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좀 과다해요. 물론 우량 현장은 유동성이 부족하니까 정부가 지원해 줘서 뭐 국민한테 피해가거나 금융사 피해가는 걸 막는 걸 이해를 해요. 그러나 돈 벌 때는 뭐 한 푼도 저 안 했잖아요. 이게 너무 극악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는 게 국가 경제를 위해서나 조금 뭐 청년층의 이제 내 집 마련이라든지 주택 가격 좀 조정이 돼야 경제가 좀 선순환 될 것 같은 저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경제 부담이 안 되는 선을 가는데 비교해 보면 약간 예전보다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좀 과다하게 그걸 좀 보호하는 느낌은 좀 지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실제로 이제 그런 PF 문제 터질 때마다 정부가 이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게 맞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이 높고. 네. 최근에 뭐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이건 왜 이렇게 또 많이 주냐 이런 부분이 좀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각한 문제죠. 네.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고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지 않습니까? 나라의 녹을 먹는 거고 옛날처럼 제왕군주 시절도 아니고 그렇다면 항상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공정과 상식 그걸 기본으로 생각한다라면 그리고 우리 사회 정의와 자본주의의 기본이 뭐예요? 약자들과 이 기득권들의 어떤 양극화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돈이 돈을 번다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수정 자본주의가 들어와서 취약계층이나 이런 계층들이 시장의 시스템에서 받쳐줘야 또 전체가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약자나 취약계층에 대한 분배를 어느 정도 하는 게 기본적인 자본주의 속성인데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형평성이나 어떤 비중을 따져봤을 때는 너무 과다한 거죠. 전세 사기 피해를 본 분들의 총액이 제가 알기로는 뭐 천억 이러다가 1조 뭐 이런 거로 기억나요. 지금 건설사는 뭐 80조 그러니까 1대 80이라는 자체가 어떤 국민의 비중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는 아 정부가 좀 더 좀 전세 사기의 어떤 그러네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젊은이들이잖아요. 또 대부분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덜 쓴다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없고 그럼 예산 중에서 또
이 미래의 그 세대에 대한 어떤 공공주택 분양이라든지 이런 쪽에 분양을 빨리 해서 그럼 여기 지금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형성된 사업장을 살려준다는 건 뭐가 안 맞잖아요. 네, 그렇죠. 조정이 네. 돼야죠. 그러니까 뭔가 좀 국민들의 공정성이라는 개념에서 볼 땐 약간 퀘스천을 찍을 수 있는 정책 형태인 것 같아요. 좀 아쉽고 다만 최근에 와서 이제 가계부채가 심각하다 보니까 네. 이복현 금감원장이 얘기했잖아요. 한계기업은 이제 책임져라. 네. 뒤늦게 1년 동안 그동안 버텼던 거고 그러니까 한계기업은 책임져라도 또 하자마자 태형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네. 시나리오를 미리 갖고 있었다는 거죠. 정부가. 아.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예전과는 다른 볼륨이고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걸 감지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럼 정부가 컨트롤을 했구나. 아, 관리하고 있구나. 그렇죠. 네. 어, 관리하고 있구나. 막 놀래가지고 우리가 보도에서 본 것처럼 뭐 나라 난리 나고 이건 아니었구나. 충분히 감내하고 그리고 발표도 그렇게 해요. 아, 충분히 정부가 감내할 수 있다고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도 좀 정리를 앞으로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네. 그런 면에서 이게 부실 PF가 정리되는 과정은 어떻게 좀 이루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네. 어,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50원이었던 땅이 네. 50원인 건축비로 그래서 뭐 보통 수익이 보통 10에서 20%인데 20% 많은 거고요. 그냥 그래도 20% 잡을게요. 20% 잡으면 네. 이건 분양가가 120원이 되잖아요. 50원, 50원, 20원이니까. 네. 120원이 된 가격이 아시겠지만 우리 주택가격이 지금 두세 배 다 올랐잖아요. 거의 세 배 올랐어요. 네네. 이게 300원이 된 거 아닙니까? 너무 높으니까 이게 거품이 꼈다는 거고 네. 그러면 50원짜리 토지 가격이 100원이 됐고 50원짜리 건축비가 100원이 되면 수익이 늘어나도 그냥 20%니까 240원이잖아요. 근데 이걸 300원으로 계산해서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토지 가격을 얼마까지 살 수가 있어요? 150원까지 살 수 있죠. 3배가 된 게 토지 가격이. 토지도 덩달아 오른 거네요. 건축비는 네. 50원에서 100원으로 오른 상태이고 토지 가격이 150이면 250원 더하기 하면 한 270-280원. 이걸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아. 도저히 우리 국민들이나 소비자 입장에서 아, 2배 이상 오른 거는 부담되니까 200원을 넘기 시작하니까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처리될까요? 뭐 손실이 확정된 거죠. 그쵸, 이미. 예. 그럼 PF가 정리가 돼야지 그러면 현장에서 이런 표현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지금 50원짜리가 15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200원이면 겨우 살까 말까인데 건축비가 50원, 60원, 300원이면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음 사업을 할 사람이. 그러니까 이 값은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럼 내려야 사잖아요. 내려야 그럼 분야가 좀 내리잖아요. 네. 근데 그게 과연 시장에서 먹히는 가격이냐는 수준까지 쭉 내려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더 완전히 먹힐 수 있는 가격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려면 네. 결국은 그 현장 어떻게 됐어요? 정리가 돼야겠죠. PF 현장은 정리가 되고 그 다음 다른 사람이 사서 거기다 다시 지을 때 수익을 할 때 그 가격이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뭐 250원이 되려면 대충 계산해도 현재 토지 가격이 반값으로 내려와야 되죠. 건축비는 고정이니까. 그쵸, 예. 그러면 현장들은 정리가 돼야겠죠. 토지 가격을 비싸게 샀잖아요. 두 배 주고 결론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걸 계산해 보시면은 이 PF 현장들의 부실이 정리가 되는 과정 속에서 토지 가격은 조정이 되면서 분양가가 조정이 되고 조정 과정으로 가는 거죠. 주택 가격도 네네. 기존 주택도 PF 현장도 점점 균형화 돼요. 그래야 이제 또 균형점이 다다라야 이제 수요도 움직이잖아요. 아. 그게 이제 뭐 예전하고 똑같은 흐름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예.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보시는 건 아까 같은데 지금 너무 정부에서 집값을 좀 받쳐주니까 그 부분을 이제 정부가 잘 조절해서 아니면 이게 동맥 경화 현상이라 할까요? 사업할 사람도 못하고 파는 사람도 못 팔게 매도 매수 사업자 입장에서도 시장에서의 일반 주택 시장에서도 매도자도 어떻게 팔아야 될지 모르겠고 확 낮춰야 되는지 맞아요. 매수자도 사 이게 비싼가 싼가 이렇게 혼동스럽게 가이드를 잡아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결론은 그럼 이걸 푸는 건 간단하잖아요. 돈을 많이 벌든지 싸지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대충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시청자분들이 아 그러면 어떤 수순이 오겠구나 좀 예측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터지 문제는 빨리 터트려야지 정상화되는데 터진다고 표현하니까 좀 그런데요. 손실이 확정된 부분은 네. 빨리 정리가 빨리 돼야지 네. 이제 말씀하신 시장 정상화로 가는 길이 될 텐데 예. 이제 그게 좀
정부가 어떤 스탠트로 또 계속 끌고 가느냐의 네. 또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가가 좀 낮아지는 상황, 그렇게 됐을 때 집값이 좀 영향을 어떻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아시겠지만 예전에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았잖아요. 주로. 네. 그런데 주택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분양가가 훨씬 높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청약을 통해서 분양을 받으면 로또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게 뭐예요? 네. 기존 시세보다 갭이 있으니까 저렴하다는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갔는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서울도.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근데 네. 꼭지예요 지금. 제가 볼 때 임계점에 다시 왔죠. 분양가도. 그러니까 지금 분양하는 현장들이 아마 제가 볼 때 수도권은 조금씩 낮추기 시작한 걸 알고 있고 이미. 그러니까 2009년도하고 또 대잡이에요. 그때도 뭐냐면 2009년도에 그랬기 때문에 2010년도, 11년도 와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상하주축은행이 부도났잖아요. 네. 그러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분양이 안 되니까 강남 일대 기억하시겠지만 미분양 터지면서 강남에서 착한 분양가가 나오기 시작하죠. 왜? 옛날 일은 잊어버리고 착한 분양가로 조합원들이 수를 낮춰서 왜? 아. 금융이자가 계속 나가니까. 그런 이제 현명한 상황이 제가 볼 땐 또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얘기 뭐냐면 PF 현장들이 부실화되면서 공급 수요 부족 뭐 얘기하시지만 공급이 부족하고 근데 상황이 안 되면 수요는 더 움츠러들면 더 부족하면 그 의미가 없거든요. 네. 2011년 12년이 그랬어요. 서울의 아파트가 뭐 내년에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1500개 안 들어왔어요. 네. MB 정부 때인데요. 12,000, 15,000인데도 집값이 내려갔어요. 근데 지금은 25,000, 3만이요. 적어졌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을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이 과정은 거쳐야 될 수순이다. 다만 어느 시기냐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뭐 총선 이후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총선과 상관없이 뭐 이렇게 구멍이 나면 막내 한계가 있잖아요. 그 지점이 이제 거의 다 왔다. 올해 한 가을, 겨울 되면 또 그 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현장에서 버티기 힘들다는 시행자 사장님들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좀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비를. 예. 네. 그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부실 건설사들이 뭐 좀 중소 건설사나 지방 건설사들이 좀 더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런 건설사들이 실제로 좀 이렇게 정리가 되는 뭐 비율로 보자면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야 이게 시장이 정상화되는 수준에 다다를까요? 뭐 심각한 저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하나 말씀드리고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하나 말씀드리면 먼저 부정적인 시나리오부터 말씀드리면 일본의 건설 회사 숫자가 일본 버블 터지고 나서 딱 반으로 줄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30년 전에 부동산 버블 터지고 나서 10년 만에 건설회사가 반으로 줄었어요. 일본이. 그러면 우리는 터지진 않았지만 안 터지고 비슷한 수준을 간다고 하면 지금 건설사의 반 부정적으로 보면 정리가 될 것이고 네. 긍정적으로 보면 뭐 대기업들은 해외 공사를 좀 많이 나가고 중소기업들이 발전해서 국내 물량을 소화한다 할지라도 아시겠지만 1년에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건설 주택의 아파트 부분으로 한 50만에서 60만을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30만 짓잖아요. 그러니까 5-60만 지을 때 건설 회사들이 그대로 있고 추가적으로 더 생겼거든요. 페이퍼 컴퍼니부터 해가지고 건설사들이 네, 그럼 건설사 명으로 된 게 아시겠지만 종합건설업 그런 되게 높은 것 같지만 자본금이 5억입니다. 네, 그래서 5억이면 뭐 치킨집도 요새 큰 데는 10억씩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념을 조금 바꾸실 게 건설사가 망하면 나라가 망할 것 같다. 이거는 완전히 기득권의 어떤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건설사는 건설사일 뿐이에요. 그렇죠? 일반 회사처럼.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그러니까 그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그 회사들이 발전해서 뭐 기술이 발전해서 해외 진출을 해가지고 하면 버틸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일본의 수순처럼 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그러면 인구 구조로 봤을 때 공급량 구조로 봤을 때 50만, 60만 하던 게 30만이니까 그러면 그래도 반 나오잖아요. 저는 뭐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